자, 여러분 미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텍사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카우보이 그리고 텍사스 바베큐 뭐 또 몇 가지 있는데 카우보이 하면 말 그리고 총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말을 타러 왔습니다. 말이나 이런 당나귀 이런 친구들이 끄는 마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직접 말 위에 올라가서 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 타는 체험하러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 인포메이션을 드렸습니다. 뭐 키, 몸무게. 제 생각에는 저 하얀 말이 와이프 것 같고 그 옆에 큰 말이 제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왔습니다. 이름이 베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순해 보이고 대박. 말을 올라탔는데 일단 물부터 다시 먹고 떠나려고요. 어야? 여러분 제가 탄 말이 제일 큰 말이라고 합니다. 조교님. 여러분 대박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와, 말을 이렇게 운전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타기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정말 그대로 돼요. 마치 자동차처럼. 지금 이렇게 산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체험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그늘 밑으로 이렇게 말과 함께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을 이렇게 처음 타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동물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처음 느껴보는 감정?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더워서 가져온 물 마시겠습니다. 간식 먹고 있어요, 여러분. 멀어지는데? 오케이. 가자, 베런. 천천히. 천천히 가서 또 간식 먹네?
스낵킹. 베런, 배고파? 가자. Let's go. Let's go. 아래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멈춰서 쉬고 있는데 자, 이제 한 시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길에 돌아가고 있는 길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좀 있으면은 베런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우. 이렇게 사가지고 베런하고 파이어포인트 작별 인사. 베런. 어? 미안. 예. 바이 베런.
여러분, 타니가 오늘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 막 왔는데 아침 7시 반에 데려다 주고 5시 반 지금 픽업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수술 오늘 아주 큰 수술을 했어요. 스페이스 서저리. 지금 콘 씌워놨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코는 며칠 있다가 빼주고 but then close we still gonna keep it on right? 그 대신에 옷은 10일 정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상처 수술 부위 할 거나 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타나 고생했어. 고생했어 타나. I love you. I love you. 타니 두부 생선 뼈 바른 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주려고요. 보양식으로 오늘 큰 수술 했으니까. 자 타나 먹어. 생선 맛있나봐. 타나 생선 맛있어? 맛있죠? 아이고.